안녕하세요. 루오피스의 겜톡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최후의 생존자가 남아 승리하는 배틀로얄 게임이죠.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는 배틀로얄 모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케이드 모드로 팀 데스매치도 있는데요. 2020년 2월 업데이트를 통해 출시한 배틀그라운드 건플레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드입니다. 배틀로얄 모드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 죽어도 리스폰되어 더욱 적극적인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팀 데스매치는 첫 번째 아케이드 모드인데 아케이드 모드에 들어가면 커밍슨! 새로운 모드가 준비 중입니다. 무려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새로운 모드를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개발 일지를 통해 배틀그라운드 개발자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아케이드를 통해 팀 데스매치 같은 건플레이에 집중된 모드 외에도 펍지만의 재미와 색다른 규칙으로 구성된 다양한 모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보일 모드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기대한 지 3년! 얼마나 큰 걸 준비하고 있길래 3년 동안 신규 모드가 정식 출시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아케이드에서 선보이진 않았지만 펍지 랩스를 통해 다양한 모드를 선보였는데요. 기간 한정이라 오래 즐길 수 없어 플레이하지 못한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틀그라운드 개발자가 드디어 아케이드 모드 개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 모드 서비스가 펍지 랩스와 아케이드에서 별도 운영되고 있는데 2023년 하반기에는 펍지 랩스와 아케이드가 통합될 예정입니다. 개편 후에는 다양한 모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아케이드 모드로 어떤 모드가 출시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겜톡은 배그 아케이드 모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그동안 다양한 게임 모드를 선보였습니다. 신규 아이템 출시 전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모드도 있었는데요. 최근 빅캔디 업데이트를 통해 열화상 스코프가 출시했는데 2021년 1월에 진행한 펍지 랩스 열화상 스코프 모드, UAG를 장갑차로 만들었던 메탈레인 모드, BRDM 전에는 방탄 UAG였죠. 하늘을 날 수 있는 모터글라이더 모드, 정말 다양한 게임 모드가 있는데 사실 배틀로얄에 적용하기 전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모드였습니다. 이런 게임 모드가 아닌 색다른 게임 모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워모드입니다. 워모드는 팀 데스매치가 출시하기 전 리스폰되어 많은 유저가 즐기던 모드인데요. 리스폰을 비행기에서 다시 낙하하는 점이 불편했죠. 하지만 다양한 룰셋을 추가하여 색다른 게임 모드도 즐길 수 있는데요. 턱공과 길리슈트만 나오는 길리스루싱 모드, 수류탄 20개를 지급하는 닷지범 모드, 샷건과 근접무기만 나오는 테킬라 선라이즈 모드, 이 외에도 워모드 점령 모드도 추가되어 점령지를 탈환하는 모드도 즐겼습니다. 두 번째로 블루홀 모드입니다. 기존 배틀로얄 모드와 같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다음 자기장이 잡히는 곳에 블루존이 생성되는데요.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있어 일명 중꼬박을 하기 어려웠고 모양이 도넛같이 생겨서 도넛 자기장 모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존태그 모드입니다. 수상한 푸른색 공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 전류가 흐르는데요. 엄청난 효과는 블루존을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공을 계속 소지하고 있으면 마지막 자기장 위치도 결정할 수 있죠. 네 번째로 아레나 모드입니다. 16개 팀이 참여하지만 스쿼드 대 스쿼드 대 스쿼드로 서바이벌이 진행되며 3번의 목숨을 가지고 최종 라운드까지 승리하는 모드인데요. 파밍하지 않고 포인트를 모아 아이템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배틀로얄과는 다른 게임 진행으로 많은 유저가 참여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좀비 서바이벌 모드입니다. 좀비 모드는 그동안 많은 버전이 있었는데요. 배틀로얄에서 진행하는 버전도 있었지만 좀비 서바이벌 모드는 훈련장 맵을 활용하여 좁은 다리 위에서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여 10개 스테이지에서 생존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다양한 좀비가 나오는데 블루존 수류탄을 던지는 좀비, 몸에 C4를 두르고 달려드는 좀비, 화염병을 던지는 좀비, 입에 수류탄을 문 채 달려드는 좀비, 많은 좀비가 달려들어 생존하기 어렵지만 좀비를 처치할 때 포인트를 획득하는데 특수한 장비를 구매하여 손쉽게 좀비를 처치할 수 있죠. 여섯 번째로 하드코어 배틀로얄 모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를 더욱 어렵고 리얼리티하게 즐길 수 있는 모드인데요. 게임 진행 편리성을 위해 제공되던 UI가 제거됩니다. 나침반, 맵 UI, 조준점, 체력 바 등이 제거되어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하는 배틀로얄 모드인데요. 팀 UI, 생존 인원, 킬피드 등이 표시되었지만 이것도 없었다면 팀킬도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얼리 억세스 모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초창기를 그리워하는 유저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배틀그라운드 최초 맵 에랑겔만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맵이 존재하죠. 시작 섬에서 아이템이 스폰되던 시절, 3레벨 헬멧이 필드 드랍 되던 시절, 보급 상자에서 토미건과 카고팔이 나오던 시절, 만약 얼리 억세스 모드가 지금 나온다면 어떨까요? 파크로도 안되고 총기 반동이 거의 없었던 그 시절,
배틀그라운드의 많은 변화로 얼리억세스 모드가 재출시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텐스 배틀로얄 모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다양한 게임 모드가 나오더라도 배틀로얄 장르가 핵심이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의 가장 재미있는 요소를 뽑아낸 모드가 나왔는데요. 지루한 파밍 시간을 줄이고 10분 내로 빠르게 진행되는 인텐스 배틀로얄입니다. 페이지 3 크기의 규모로 진행되는 전장에서 기존 배틀그라운드와 같이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것이 승리 조건인데요. 아이템을 파밍하지 않아도 낙하 후 인벤토리에 랜덤 무기 상자가 지급되고 맵 곳곳에 긴급 보급품도 스폰되어 추가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게임 진행으로 손풀기도 좋고 바로 교전할 수 있어서 그런 걸까요? 많은 유저가 인텐스 배틀로얄에 참여한 지표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개발자가 이와 같은 안내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통합되는 펍지 랩스와 아케이드에서 인텐스 배틀로얄 모드를 서비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인텐스 배틀로얄의 1인칭 플레이 서비스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아케이드가 3년 만에 개편될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한 게임 모드 외에도 다양한 모드가 많이 있습니다. 기념일로 출시하는 모드도 많았죠. 판타지 배틀로얄, 몬스터 치킨 로얄, 레이스 모드. 배틀그라운드에 많은 게임 모드가 있는데 아케이드 모드가 개선된다면 어떤 모드가 나오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